양산시가 운영하는 공공 물놀이 시설입니다. 광복절 휴일 아이와 함께 워터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오던 40대 남성이 허리를 다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선 들것으로 이송한 후에 이제 척추 고정, 허리 고정 실시하였습니다. 일단 거동이 안 될 정도로 통증은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풀장 적정 수심은 40cm. 하지만 목격자는 수심이 훨씬 낮았다고 말합니다. 풀장의 그 수심 깊이가 너무 낮아서 제가 봐도 폐로 보이긴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날 하루에 몰린 입장객만 3천 명. 많은 이용객으로 풀장 물이 넘쳐 수심이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양산시는 40분만 운영을 중단한 뒤 원인 규명 없이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허술한 안전관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안전점검표는 모두 비워져 있었고 전선도 젖은 바닥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양산시는 일단 어른과 아이가 함께 슬라이드를 타는 것은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급적 아이를 안고 슬라이드를 타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점검표는 별도 대장에 적고 있었지만 혼란이 없게 하고 전선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부산 강서구의 한 물놀이 시설에서는 80건이 넘는 피부질환 장염이 신고되는 등 공공 물놀이장 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안전대책이 절실합니다. 경남 통영의 한 어촌마을. 한 남성이 바다에 떠 있는 튜브를 가지러 수십 미터를 헤엄쳐갑니다. 하지만 잠시 뒤 이 남성은 물에 빠지고 지인이 구조에 나섰지만 혼자서 구조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결국 해경과 마을 주민이 물에 빠진 40대 남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도 없어요. 수영하는 사람도 없고 여름에 딱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잠깐 오셔가지고 통영분들 아시는 분들만 여기 와서 수영하시는데 좀 위험하죠. 항상 볼 때마다. 사고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피서객들이 여전히 물놀이를 즐깁니다. 유명 해수욕장보다 한적한 해변가를 찾아 펜션 등에 머물며 휴가를 보내는 피서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엔 물놀이 사고 우려가 높다는 안내 표지판이 있지만 이 색이 다 바래 알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오후 2시쯤에는 부산 영도의 한 해변가에서 20대 4명이 물놀이를 하다 2명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1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곳 또한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 발생한 익수사고였습니다. 그나마 해수욕장 근처 일부 해변은 안전요원들이 가끔 점검하기도 하지만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내장 해수욕장이긴 한데 거기도 왔다 갔다 저희 같은 협회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이 부산 경남 바닷가 곳곳을 찾는 상황. 현실적으로 모든 해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스로 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전요원이 없기 때문에 더 신경 쓰고 더 계속 지켜보고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안전요원이 있는 해수욕장 역시 야간에는 대부분 철수하기 때문에 출입을 자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